네, 이번에 그 신혜성 씨가 그 솔로 앨범을 들고 쇼케이스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곡들이 너무 좋고 또 혜성 형이 이렇게 노래를 또 창법을 또 바꿨다는 소식이 네, 있었어요. 그렇죠. 이제 녹음을 마치고 나서 전화 오셨어요. 아, 너무 힘들다. 굉장히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또 솔로 처음 내는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. 혜성아, 처음 이제 개인 활동을 시작해서 솔로 앨범 활동을 이제 하는데 좋은 노래들도 많고 또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앨범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고 또 우리 멤버들 다 이렇게 응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너가 원하는 앨범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라고. 혜성아, 결과에 늘 만족하지 말고 항상 시작하는 그 마음, 솔로 앨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자신감 끝까지 가져가면서 꼭 솔로 앨범 대박나길 바란다. 아무튼 기대되는 그 신혜성 씨의 쇼케이스 기대해 주십시오. 기대해 주십시오. 기대해 주십시오.